예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그 애완동물 산업이 뭐 몇 조가 넘고 매년 뭐 몇 프로씩 증가하는데 또 그 수의사분들도 또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애완동물 보험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저 지금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냐면 애완동물 뭐 옷도 비싼 거 사주고 사료도 뭐 수입품 고급을 하고 정말 사람보다 더 비용도 투자하고 이제 물론 선진국이 돼갈수록 그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람보다 더 대접을 하고 뭐 우리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애완동물한테 자기 재산을 갖다 상속도 해주고. 뭐 저도 이제 한양대에서 한 15년간 한 600여 명 만나다 보니까요.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는데요. 사실은 그걸 안 키워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도 개를 좀 키워보고 했습니다만 고양이는 안 키워봤지만 정말 그 어떤 데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자식만 해도 사춘기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막 부모한테 팩팩거리고요. 또 뭐 지 좀 기분 좋으면 살살 또 와서 또 웃고 이러는데 그 애완동물들은 한결같죠. 물론 이제 고양이는 그 특성상 개보다는 좀 인간에 대한 친화력이 떨어지지만은 정말 특히 그 애완동물 중에 개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인하고 감정 교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암에 걸리면 그 개가 알아낸다. 그만큼 그 후각도 뛰어나지만 인간과 교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죠. 늑대 상태로 있었다면 거의 아마 멸종 단계에 가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뭐 거의 늑대 같은 것도 인간들이 복원하지 않으면은 자연 생태계 교란이나 그 서식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 대통인과 학술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수맥 동영상 강의하시는 분들은 수맥과 동물이라고 제가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어떤 동물은 수맥을 좋아하고 어떤 동물은 수맥을 싫어하고 이런 걸 분류를 다 하고 동물 전반을 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강의로 애완동물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. 물론 애완동물도 우리가 그 동물의 체질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고 체질을 감별해서 그 맞는 먹이를 먹이고 이러면 좋지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체질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의학을 공부 안 했지만 학교에서 한 15년간 강의할 수 있는 게 뭐 체질 감별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우선 수맥은 동물들이 상당히 수맥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수맥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대표적인 그 애완동물인 개하고 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개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요. 내 개가 고양이가 10년 15년 돼가지고 골골하고 사람처럼 기운도 없어가 질병도 걸리고 기침도 하고 암도 걸리고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같이 눈물 흘리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.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수맥하고 연관성입니다. 쉽게 말해가지고 개는 수맥을 싫어합니다.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합니다. 이 기본적인 차이점을 잘 모르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쉽게 말해가지고 수맥을 싫어하는 개를 갖다가 수맥이 있는 데다 놔놨을 때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도 빨리 오고 여러 가지 수명도 짧아지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막 개한테 좋은 영양제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뭐 하루 몇 번 산책을 시키고 이거는 부가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. 왜? 개도 잠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회복을 하거든요. 잠을 통해서. 그런데 사람들이 개가 지 자고 싶은데 자게 해줍니까? 자, 우리 저 중형견 이상 생각해 봅시다. 뭐 특히 진돗개 이런 거. 시골에 가면요. 90% 다 묶어 놓죠. 묶어 놓는데 줄 길이가 너무 짧아요. 줄이 좀 길면요. 지가 수맥 없는 데가 잔다고. 그런데 줄이 짧죠. 또 이제 가정에 키우는 애완견들은 이 방석처럼 된 개집을 갖다가 거실이나 베란다나 어떤 주인이 장소를 정해가 놔줘버립니다.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가, 고양이 제외하고 개가요,
다행히 수맥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 그 개는 건강히 자라요. 병원에도 자주 안 가요. 여러분들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 키우는 사람들은 그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? 또 천차만별입니다. 수의사들마다 어디 가면 뭐 2만 원 받고 어디 가면 10만 원도 받고 또 뭐 검사비도 비싸고 그래서 뭐 이제 보험도 지금 생기고 하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보험으로 다 커버도 안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. 내 개를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은 수맥 없는 데서 채워야 됩니다. 자,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. 전문가를 초초빙해가지고 집에 수맥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수맥 감정을 받아요. 만약 이런 구조의 그 집이 있다. 집이 있는데 수맥이 이렇게 흐른다. 또 여기 수맥이 하나 더 있다. 그럼 여기가 교차 수맥 지점이죠. 여기 겹치는 지점. 이런 방에서 개를 키우면은 개가 그 정상적인 수명이 15년이라면 한 10년 만에 그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. 그럼 이럴 때는 개집을 어디 놔둬야 되느냐? 수명 없는 데다 이렇게 개집을 놔두면 돼요. 여기라든가 여기라든가. 예? 여기라든가. 물론 이제 베란다 이런 데 수맥이 없으면 그 놈 더 뭐 나을 수도 있지만 그 개를 여기 놨을 때하고 여기 놨을 때는 천차만별이 납니다. 사람도 그 수맥 있는 방에 살면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의사분들도 좀 수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가 감정을 해가 없는 데 놓는 방법 하나. 그 다음에 또 전문가 부르려면 여러분들도 비용도 들고 또 문제는 어느 전문가가 진짜냐 하는 거. 와가지고 뭐 추를 흔들고 뭘 또 강아지 요 방에다 뭘 놓으면 까딱 없다 하면서 뭘 또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또 잘못하면 만납니다.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더러운 것도 있고 또 뭐 신문에 무료 수맥 감정 해놓으면 반드시 그 무료라는 게 붙으면은 뭔가를 팔아먹습니다. 와가지고 다 수맥이 있다 이러고. 3분의 2가 우리나라 지형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부르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대부분은 이제 개를 키울 때 강아지 때부터 키우죠. 강아지 때. 그러면 강아지 분양 받거나 얻어오거나 뭐 사오거나 이래가지고 개집도 같이 사오죠. 그럼 개집을 첫날 여러분들이 놔주면 안 돼요. 실내 개는 경우입니다. 그러면 그냥 2, 3일 놔줘봐요. 그리고 지가 어디서 자는 걸 유심하게 관찰하십시오. 그러면 강아지들이 사람도 어린애들이 수맥이 있으면 몸을 굴릴 수 있으면 피해서 잡니다. 놔두면 거의 여기와 자게 되죠. 가만히 한 2, 3일 풀어놓으면. 그럼 며칠 딱 풀어놔봤다가 아 여기서 자구나. 그럼 여기가 지가 좋아하는 장소니까 여기다 집을 놔주면 돼요. 그런데 여러분들 편히 해가지고 뭐 주방 쪽에 어떻게 개를 놓나 예를 들어가 베란다에 수맥 많은데 여기다 놔놓는다. 그러면 개는 어떻습니까? 여기다 이제 베란다 또 문을 닫아두면 도망도 못 가게 하고. 그러면 이제 어린애를 사람 어린애를 갖다 수맥 많은 교차 수맥 있는 침대 위에서 부부 사이에 끼어가 자는 거예요. 그럼 걔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하고요. 예민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한테 뇌파라는 게 있지 걔도 뇌파가 있겠죠. 그걸 교란을 시켜가지고 이미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걔가 6시간만 자도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걔가 12시간을 자도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가 맨날 잠만 자고 하는 경우는 또 수맥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가장 간단한 거는 강아지 때 집안에 풀어놔가지고 지가 자는 장소 여기에다가 개집을 놔주면 얘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 놔두면 어떻습니까? 동물들 중에 애완동물 중에 제일 인간한테 충성심이 있는 게 개거든요. 그러면 이놈은 여기서 지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. 근데 주인은 그래가 지가 만약에 여기가 잘라 하면 여기 불러 여기다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놔두고 개를 일시적으로 유혹해가 또 안 그러면 야단을 치고 여기 앉아 하고 이리로 가면 막 쫓아내고 이러면 개가 이제 주인 이제 지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주인 말도 들어야 되고 나는 불편한데 그럼 개가 성격이 나빠집니다.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뭐 강아지 버릇 나쁘고 막 사람 물고 하는 거 고치는 과정 이게 좀 인기 있는 프로인데 저도 그거 자주 봅니다. 그거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또 마운팅이라고 막 사람만 보면 이래 교미하듯이 막
하반신을 갖다 대고 이런 개들이 다 고쳐지는 겁니다.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자면 개한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. 더군다나 주인이 집을 비울 때 이런 데 놔뒀다는. 주인이 집을 비울 때도 여기 놔두면 훨씬 수월한데 여기다 그냥 가다 푼다는 거. 이러면 이 개는 절대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. 주인이 시키니까 말은 들어야 되겠고 내 몸은 너무 힘들고. 그래서 이제 개 뭐 행동 그 교정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. 개의 습성이나 개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그 개가 자는 장소에 대한 거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. 아,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아, 내 개를 몇 년 더 지금 15년 살 수 있는 걸 20년까지 안 가볼 수가 있고 그래도 건강하게 소화력도 가지고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개는 그렇습니다. 반대로 고양이는 또 정반대입니다. 고양이는요 이 상황에서 딱 놔두죠. 그냥 놔두면 여기 다 자요. 그래서 이게 야행성 동물의 특성입니다. 야행성 동물. 뭐 고양이도 여러분들 막 비싼 고양이 많죠. 한 마리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있죠. 털 없는 고양이도 있고 특히 털 없는 고양이는 변종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취약합니다. 그래서 뭐 캣타워하고 고양이 드는 돈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냥 예쁘게 꾸미고 미용 자기 머리 안 가고도 개 미용실 가가지고 막 10만 원, 5만 원 주고 막 뽑고 막 잘 자르고 하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죠. 그 쉽게 말해야 또 고양이를 여기다 계속 집을 놔뒀다. 그러면 이 고양이 거의 가출합니다. 여러분들 고양이 잘 집 나가죠. 그 이유가 수맥이 없는 집이야. 그 어찌 보면 또 좋은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사람한테는. 자기는 수맥이 있는 애 자고 싶은데 여기 그냥 수맥 없는 애 자니까 불편해가 그냥 탈출을 하고 안 들어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개는 수맥을 싫어하고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한다. 그러면 이제 캣타워라고 지 놀이기구 있죠. 그걸 갖다 딱 수맥 중심지에 놔두면 이놈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. 이게 간단한 이유인데 또 물론 지금까지 수맥 하시는 분들이 인간과 수맥과의 관계만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대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에요. 내 가족, 내 식구거든요. 그 막 그 장례식도 지내고요. 뭐 인터넷에 그 추모 뭐 장례식장 이런 것도 있죠. 그 내가 키우던 개 사진도 들어 있고 그걸 보고 또 울기도 하고. 그래서 저 죽는 거 보면 다시는 안 키우고 싶은데요. 또 키웁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 왜 사람이 충족시킬 수 없는 걸 해줍니다. 인간은 배신하고 쟤한테 뭐 좀 잘해주면 해 그러다가 자기 부탁 거절하면 또 삐져가지고 안 나타나고. 자식도 그렇죠. 부모가 선물 사주고 이러면 좋아했다가 또 부모가 공부 좀 열심히 하라면 삐지가 야단도 함부로 못 치고. 물론 지금 뭐 부모의 권위도 점점 사라지가는 시대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막 지금 여러분들 백화점 생긴 거 아시죠? 아마 옷도요.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별로 옷 다 만들어 놓고 뭐 온갖 액세서리도 팔고 또 뭐 개 발톱, 고양이 발톱에 뭐 칠하는 것부터 해가 별별 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수맥. 이 수맥을 애완동물이 따라가지고 해줘야 된다. 여기서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. 열대어 있죠, 열대어. 이것도 또 뭐 키우는 사람들은 또 매니아들이 많습니다. 열대어 수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열대어 키우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막 꿈과 희망을 가져요. 옆집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막 네온 테트라하고 뭐 엔젤 키싱하고 뭐 이러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막 수족관 사오고 막 또 몇십만 원 듭니다. 그렇죠. 뭐 산소 발생기도 있어야 되고. 그래 갖다 놨는데 막 한 달도 안 돼가 다 잡아먹고 다 없어진 게 서로 죽어보고 죽어가 둥둥 뜨고 새끼는 알놈 다 잡아먹고. 수맥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예. 근데 그게 수맥 없는 데를 딱 옮기면요. 번식도 잘해가. 정말 그 용돈벌이도 할 수 있어요. 새끼 잘 낳고. 네온 테트라 이런 거 뭐 색깔에 따라서는 한 마리 몇만 원씩, 뭐 몇십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면은, 되고. 나머지 이제 파충류 이런 것도 키운 사람 많죠. 뭐 이구아나라든가 뭐 도마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고양이니까 야행성 동물 빼놓고는 다 수맥을 싫어합니다. 그래서 이구아나 이런 것도 몇십만 원짜리 있어요. 그래서 또 그것도 이해가 사람은 다양하고 또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 예. 그래서 이런 포충류
파충류들이 대부분 포유류의 그 동물들이 수맥을 싫어한다 이걸 알고요. 새도 마찬가지입니다. 새도 많이 키우죠. 새. 뭐 앵무새도 있고 여러 가지 키우는데 이것도 수맥을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중에 고양이 빼고는 다 수맥 싫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사람들 잠자리 위주로 그 하다 보니까 많이 그 제가 그런 비교 시험도 못해. 간단합니다. 자, 똑같은 물고기를요. 똑같은 물고기를 위에서 내리다 볼게요. 이게 수족관인데 여기 이제 이런 경우 위에서 내리다 봤을 때 반이 수맥이 있다고 해. 그럼 이것들 다 이쪽에서 놀아요. 먹이를 이쪽에 던져주면 여기서 묵고 또 절로 간다고 해.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수맥이 다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죠. 우리나라 3분의 1가 수맥이 있어요. 이러면 거의 뭐 그 한 달 내에 다시 물고기 사다 이렇게 바쁜 거예요. 그 뭐 조금만 그 물이 탁해져도 면역기능이 약하니까 주가 둥둥 뜨고 새끼는 알로 오면 서로 다 잡아먹고. 네?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수맥이 없다 하면 알 놓고 전부 여기다 몰려 있는 거 오글오글. 네? 이쪽에 안 가요. 이쪽에다 막 먹이 있던 곰을 먹고 일로 온다고. 이런 거 이제 비교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 그거 하는 것만 바빠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종의 애완동물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족처럼 이제 다가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짧은 뭐 이야기인데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맥을 알아야 되겠다.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는 제가 방법도 알려 드렸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미리 정하지 마라. 집 놓을 장소를 그 다음에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의 수맥 선호 여부를 알아야 된다. 이걸 확인하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하고 개, 조류, 어류는 수맥을 싫어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알아도 그 여러분들 동물병원에 갖다 버린다는 뭐 하지만 그 수맥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부터 얘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걸 저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. 그래서 애완동물 행동 교정하고 이런 분도 좀 강의를 듣고 이래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성질이 나빠집니다. 왜? 그러면 지가 난폭해져요. 안 그래? 왜? 수맥에 매일 시달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막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. 사람은 막 물고 주인도 지하자인데 안 하면 또 물고 그 뭐 사춘기 애들 있죠. 애매기는 것처럼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이제 그 공개 강좌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무료로 수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걸 강좌라고 마침 다음 달에 그걸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와서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. 비용도 드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8월 24일 날 무료 공개 강좌를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면 제가 이제 수맥과 동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맥 전반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. 2시하고 8월 27일 화요일 날 오후 4시 약 한 2시간씩 수맥하고 또 여러분들 그 사상 체질에 궁금한 분이 많아 가지고 그 제가 압축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겁니다. 장소는 한양대 사회교육원이고 1년에 한 두 번 제가 그냥 알려 드리는 겁니다. 이런 무료로 사회교육원이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거나 또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접수는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. 접수는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좀 수맥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아시고 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그날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뭐 저기 뭐 자세한 거는 그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수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수맥과 산업 전반에 대한 거 또 뭐 제가 동영상 보면 여러분들 나오죠. 우리 식당은 왜 잘 안 되는가.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맥입니다. 수맥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잘 안 됩니다. 시간 되시는 분은 그 동영상 제 이름은 그 제 이름 아시죠? 한양대 이름이 평생교육원이 미래인재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가 보시면
수맥에 대한 거는 뭐 저 유튜브에 생활수맥 바로 알기라고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, 유튜브에 제 이름 치든가 대통일이라 쳐도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. 체질에 대한 거는 팔체질 건강법이라고. 제가 지금 동물에 대한 체질이 뭐 실제로 분류가 가능한가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, 사람 같으면 이제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체질 감별을 하는데 동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. 물론 그 유아들도 해당이 됩니다. 유아들은 오링 테스트 안 되는데, 제가 쭉 그 저 한양대 한 15년 강의하면서 느낀 게, 정말 그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내 친자식이나 친손녀처럼 그래 사랑을 하는데, 그 동물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, 수맥 유무, 수맥 좋아하는 걸 따져가지고 하는 걸 아직 모르는 게 제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. 뭐 시간은 한 한 달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토요일에 화요일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, 그 무료 공개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. 그래서 애완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걔한테 해줘야 될 게, 비싼 옷 사주는 게 아니다. 비싼 사료 사주는 게 아니다. 걔가 제일 중요한 잠,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? 제일 중요한 잠이죠.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도 하고, 또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, 거의 그 방에 수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한 2만여 군 이상의 그 주택 방문을 해가지고 대부분 중풍 걸리거나 막 치매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면 거의 다 교차 수맥이 있고,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앉아가 딱 반듯하고 피부도 좋고 이런 분도 보면 거의 수맥이 없는데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 거기 계셨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, 저도 그 동물 좋아하는데 지금 또 키울 여건이 안 돼가, 제가 요코시아 테리어하고 말티스 이런 걸 좀 키워봤습니다. 그래서 그 죽을 때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게, 그래서 점점 동물에 집착하는 이유도 인간들이 서로 너무 이기적으로, 이재만 선생님이 이타심을 강조했는데, 이기적으로 조금 자기 그 하는 것만 자기한테 이익 때문에 해거리고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, 그게 자꾸 유불리만 손해, 금전적인 이익이라 유불리만 따진다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저 생각난 김에 잠깐 그 애완동물, 내 개 고양이, 또 어찌 보면 얘들의 장수법입니다. 오래 건강히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